딱 좋아하는 거니까 이거 딱 붙여서 파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자, 이거 자신 있는 거리니까 딱 붙여서 뻗이 합니다, 이번에. 자, 갑니다. 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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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이거 아닌데. 안녕하십니까, 홍현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드라이버 잘 쳐놓으시고 250m, 아마 300야드까지 드라이버 치신 다음에 세컨샷 50m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어프로치 웨지로 뒷땅이나 탑볼 나신 적 여러분도 평상시에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만큼 이 어프로치 웨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뭐 C사나 T사에 뭐 웨지 유명한 회사들 제품들은 하나씩 다 갖고 계실 텐데, 보통 어프로치 웨지 뭐 52도 이런 거 사용하시는데, 사실 52도 웨지 하면 바운스 가격이 상당히 좀 10도에서 12도 정도 되다 보니까 리딩 웨지 상당히 좀 임팩트를 살리드하게 공 맞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뒷땅이 나오곤 하는데, 바로 그런 어프로치 웨지가 상당히 어려운 그 웨지들만 갖고 계시고 막상 칠 때는 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브라마 골프에서 새롭게 개발한 하이브리드 치퍼라는 게 있습니다. 뭐 세계 최초입니다. 치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는데 도대체 하이브리드 치퍼는 뭐냐? 자, 여러분들 요즘 하이브리드 클럽이 대세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한번 하이브리드 치퍼 사계절 전용 어프로치 웨지를 대행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치퍼, 브라마의 하이브리드 치퍼,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제가 한번 설명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로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브라마 골프의 하이브리드 치퍼입니다. 자, 여러분들 하이브리드 치퍼, 치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린 주변에서 프리즈나 그린 엣지에서 러닝 칩샷을 할 수 있는 게 보통 치퍼, 혹은 이제 겨울에 뭐 딱딱한 그린 때 사용하는 거로만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새로 개발된 이 하이브리드 치퍼는 바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그 어려운 어프로치 피칭 웨지를 대신할 수 있는 바로 하이브리드 치퍼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50m 내외 혹은 100m 내외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롱 치퍼와 쇼 치퍼 두 가지가 이제 출시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이 치퍼는 로프트와 바운스 각이 일반 치퍼들은 좀 틀립니다. 일반 치퍼들은 주로 이렇게 퍼팅, 롱 퍼팅 하듯이 굴리는 위주의 치퍼라면, 이 저희가 요번에 개발한 이 하이브리드 치퍼는 이 바운스, 이 런닝과 스핀까지 먹을 수 있는 그런 어프로치 웨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쇼 치퍼, 이 50m 내외에서 사용하시는 쇼 치퍼는 로프트가 42도입니다. 42도로 되어 있고 바운스 각이 7도로 되어 있습니다. 바운스가 굉장히 낮죠. 일반 어프로치 웨지가 10도에서 12도 정도 나오는 것에 비해서 절반 수치의 이 바운스 각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운스 각이 얇으니까 여러분들이 치실 때 그렇게 아주 뭐 살리드하게 아주 정확하게 굳이 안 치셔도, 쓸어만 치셔도 공이 쉽게 굴러가고 쉽게 뛰는 그런 바운스 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계신 치퍼들은 이제 롱 퍼팅, 퍼터처럼 생기셨을 거예요. 그래서 퍼팅하듯이 했다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으로 칩샷 하듯이 가볍게 밀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저중심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이 하이브리드 치퍼는 좀 이렇게 어프로치 웨치처럼 공을 띄워서 백스핀도 먹고 스핀도 먹고 공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이 저중심 설계를 해서 공을 맞췄을 때 공의 하단부에 무게가 전달돼서 스핀을 먹을 수 있게끔 했고, 또 토와 실의 무게 분포를 해놔서 여러분들이 방향성 컨트롤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구조로 되어 있고요. 베이스면 자체도 상당히 넓으면서 그루브 라인이 깊이 파여 있어서 백스핀이 아주 잘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50m에서 좀 찍어 치셔도 이 바운스 되자마자 한 3바운스 안에는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스핀력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샤프트는 저희가 바로 그 트루 템포사 정품인 샤프트, 스틸 샤프트가 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라파이트나 다른 샤프트도 장착할 수 있지만 정확성, 아무래도 이제 그 어프로치는 정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트루템프사의 스틸 샤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또 브라마 골프의 정품 인증 스틱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 치퍼를 쇼 치퍼와 롱 치퍼, 말 그대로 쇼 치퍼는 여러분들 50m 내외에서 좀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롱치퍼는 50m 이상, 뭐 80m, 90m까지도 커버할 수 있는 두 가지 그 로프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숏치퍼는 바로 여러분들 그 42도,
그다음에 롱 지퍼는 47도로 두 개로 구분이 됐어. 지금부터 제가 한번 이거 그럼 과연 치는 요령이 뭐냐, 그럼 과연 일반 웨지보다 얼마큼 좋은지 한번 저희가 직접 한번 시타를 좀 오늘 나와서 필드에 나왔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보통 한 50m 내에서 쳤을 경우, 그다음에 어떻게 치면 가장 쉬운지, 그다음에 특히나 벙커샷, 그린 주변의 벙커샷, 여러분들 참 웨지로 샌드위치로 나오기 참 어려우셨죠? 이거는요 아주 그냥 가볍게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한번 직접 한번 시타를 해보고, 그다음에 좀 긴 한 60~70m 보통 피칭이나 이런 거 하프샷으로 좀 하는 경우, 샌드웨지로 풀샷하는 그런 거리에서 이 롱치퍼로 어떻게 공략하는지 한번 직접 한번 시타를 해봐서 타구감이라든지 방향성을 지금부터 한번 저희가 시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거리는 지금 이제 그린까지 50m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보통 파4 드라이버 잘 치시면 한 50m 정도 남으시죠. 이때 이제 어프로치에다 다 올려야 되는데, 자 일단 이 하이브리드 치퍼 42도로 제가 느낌 어디에서 하니까 일단은 상당히 편안합니다. 아주 편안하고, 일단 그 이 바운스 각이 적기 때문에 한 7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볼 옆에 공을 놓으면은 살짝 잔재 쑥 들어갑니다. 딱 붙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가볍게만 쓰러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한번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림이 붙었는데요? 이야. 자, 제가 그냥 가볍게 쳤습니다. 부드럽게. 일반 제가 웨지였으면은 사실은 이제 좀 생각이 많아져요. 야, 이거를 좀 이렇게 깊이 파서 강하게 파서 스피드 좀 먹일까, 아니면 아 바운스 각이 있으니까 약간 이렇게 공을 띄울까, 머리가 좀 사실은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은 많은 아마추어 분들이 이 정도 거리에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시는데, 이 하이브리드 치퍼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치면 됩니다. 그냥 뭐 평상시에 많이 치던 피칭이나 뭐 8번 안에 치는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쳤을 뿐인데, 50m로 그냥 가볍게 툭 가서 스핀까지 먹고 바로 쓰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단 치기가 너무 쉽습니다. 쉬워서 부드럽고요.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한번 그 벙커샷 한번 해보겠습니다. 벙커샷. 그린 주위에서 벙커샷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쉽게 나올 수 있는 하이브리드 치퍼로 다음은 벙커샷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하이브리드 치퍼는 특히나 이런 벙커에서 탈출이 아주 용이합니다. 한번 제가 좀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쉽게 나오네요. 네, 특히나 이 하이브리드 치퍼는 이런 러프 지역에서 아주 탈출이 용이합니다. 이 웨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B러프나 깊은 러프에서는 임팩트 때 이 잔디, 깊은 잔디에 이 웨지가 이렇게 감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이제 헤드가 크다 보니까. 근데 이제 하이브리드 치퍼는 상당히 헤드 디자인이 살리드하고 바운스 각이 적어서 이런 그 러프에서도 쉽게 살리드하게 샷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제가 러프 샷을 한번 해볼게요. 네, 아 좋네요. 네, 특히나 이 47도 이 롱치퍼는 여러분들 그 80m, 90m에서도 충분히 활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제가 지금 거리가 한 90m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번 그 47도 그 롱치퍼로 한번 저희가 그린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경우는 특히나 뭐 피칭 웨지나 어프로치 웨지 사용하듯이 충분히 그냥 풀샷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 기본의 그 어프로치 웨지보다 훨씬 더 살리드하게 맞습니다. 그리고 흔히들 이제 저희가 이제 웨지 샷들은 많이 좀 깊이 찍어져서 스핀을 좀 많이 먹이려고 유도하는데, 이 하이브리드 치퍼, 특히 롱 치퍼는
굳이 그렇게 깊이 안 찍어쳐도 자연스럽게 헤드가 뚝 떨어지고 또 스핀력도 상당히 뛰어난 걸로 지금 이제 그린이 떨어진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특히나 그 트러블 샷도 좋고 뭐 일단 치기가 편해서 롱치퍼의 활용도는 상당히 뛰어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브라마 하이브리드 치퍼를 이제 필드 코스에 나와서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번 좀 시타를 직접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그 웨지, 어프로치 웨지, 샌드 웨지를 갖고 그 100m 내에서 사용할 때는 사실 좀 뒷땅도 나오고 탑핑이 나오기 사실 좀 쉽습니다. 왜냐면 그만큼 그 웨지는 정교하게 치지 않으면 사실 샷하기 좀 어려운 클럽이거든요. 하지만 이 하이브리드 치퍼는 그럼 여러분들 좀 그냥 이렇게 쓸어 쳐도 좀 쉽게 나가고요. 또 혹은 좀 찍어 쳐도 그만큼 또 스핀도 먹어주고 특히나 이 칩샷. 특히나 또 이 방카샷에서는 아주 쉽게 나온 게 바로 이 하이브리드 치퍼의 제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번 기회에 이 숏치퍼 42도와 롱치퍼 47도를 50m 내외 혹은 100m 내외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편하게 샷을 한다면 아마 숏게임 이번 시즌에는 한 5타 정도만 줄여드셔도 여러분들 싱글 골퍼 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그 브라마 골프의 하이브리드 치퍼를 직접 한번 필드에서 시타해봤습니다.